거기 박보스가 저기 있어요. 예, 간단하게 오늘 전체 큰 일정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행사 시작해서 일부 행사는 저희가 그 가치공학인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육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축구, 농구 진행이 되고, 중식하시고 오후에 기타 일정들이 진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부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인사말하고 개회 선언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영사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스 클럽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임종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이 자리에 집중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침에 나오는데, 최근 걱정이 많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하다가 또 숨 넘어가는 분이 있나 걱정했는데, 아직 오늘 뭐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좋은 주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벌써 지금 제 6회입니다. 여기 몇 분하고 처음에 이런 체육행사 하자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벌써 올해 한 7년,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지금 이런 체육행사를 연합체육행사로 해서 한 게 한 6회째 되어가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이제 전통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아마 앞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확신이 되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행사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이 단체가 민간단체도 많고 공공기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뭐 플랜카드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는 쪽도 있지만 또 뭐 회사, 개인뿐만 아니고 행사에 많은 참조와 지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제가 다 거명하진 않지만 모든 분들께 제가 여기 리더스클럽 대표 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기관 대표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어요. 몇 분들한테 제가 사이트 주소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생방송 코너가 있는데 그쪽에서 한 시간 지금부터 한 10시 반까지는 그쪽에 공식적으로 생방송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 행사 오전 행사까지는 각종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생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활동하시는 거를 혹시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그 URL을 전달하시면 바로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지금 현재의 우리 활동이 생방송으로 되는 거죠. 그런 생방송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 행사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열심히 해주신 우리 민주원 전임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또 어디 아프다 이렇게 하면 참 또 괴로우니까. 전에 우리 여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 중에 수산공사에 이봉수 부장님 아시죠? 작년 행사에 오셨던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인대가 나가셔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무리하지 마시고 살살 해주시다 열심히 해주시니까 좋겠습니다. 자, 제 인사 말씀이 좀 마치고요. 오늘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 6회 가치공화의 날 기념 체육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저희 그 후원해 주신 단체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부위 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신 김병수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그 밸류협동조합의 민주영 대표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건설부위 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고요.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사가 벌써 6회째가 됐네요. 1회 때부터 우리가 순수하게 V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몸과 마음을 다지는 그런 이제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빠졌네요. 계속 오다가 우리 학생들만 보냈는데 오늘은 또 제가 그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그 가나 학생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그 행사가 될 것 같고 저보다 뭐 더 멀리서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다들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 저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행사하시고 즐기고 다치지 말고 이렇게 무사히 행사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벨리업 학생과 민주영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벨리어 협동자 기장을 맡고 있는 민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리더스 클럽의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시는 동안에 제일 큰 행사로서 열리는 게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연합체육대회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게 발전이 돼 가는데 오늘은 특히 그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솔로몬 가나에서까지 참여를 해줬네요. 이게 뭐, 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리더스 클럽은 전 세계에 통틀어 가지고 V 관련해 가지고 이런 모임이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진짜 없습니다. 아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자부심을 가져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클럽이고 매년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승학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하루 우리 V 하시는 분들, 밸류 엔지니어링 진짜 V 하시는 분들의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부상 없이 좀 이따가 제가 체조를 담당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부상이 없게끔 그렇게 어떤 하루를 즐거운 하루가 되어서 가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기는 좀 시간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회사를 좀 호명해드리면 오신 회사들은 이렇게 칭찬 함성으로 또 이렇게 오셨다고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명현 씨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세리츠 참석하셨습니다. 함성이 없으신데, 예, 열리니엔 씨 참석하셨습니다. 예, 리오CM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한국환경공단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서경대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경북대. 학생들이 너무 기운이 없으신데. 그 다음, 한도 엔지니어링 멀리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IN 어디야? IN ENI ENA 오셨나요 혹시? 못 오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소 회사들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군소 호명되지 않은 회사들 힘차게 한번 함성하겠습니다. 상하.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가치공학의 날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올해 가치공학이라는 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회장님이 우리 시상에 대한 그 잠깐 또 소개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개하고 그래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가치공학의 날 기념 체육행사를 통해서 매년 올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한 V 전문가 가치공학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심의 절차에 거쳐서 진짜 올해 가치공연에서 뽑는 것을 고려했고요. 많은 상들이 있지만 여기 좀 정치적으로 좀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 리더스 클럽에서 드리는 상은 정말 받아야 될 분들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제 차기에 이런 상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상을 받기 위한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셔서 차기에 또 좋은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받으신 분들한테는 좀 진심을 담아서 열렬한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수상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섯 개 분야가 시상이 되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정책 부분에 대한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에는 또 정책 부분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가치공학인 해서 공로상입니다. 공로상은 본 엔지니어링의 대표 맡고 계시는 구본율 대표님이십니다. 사실 지금 부산에서 오고 계시는데 아직 지금 도착을 못해서 우선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부장님. 사진 좀 잘 찍어주시죠. 올해의 가치공학인 공로상 본 엔지니어링 대표 구본율. 이 사람은 국내 가치공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평소 열정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이에 제6회 가치공학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V 리더스클럽 회원들의 감사의 뜻으로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26일 V 리더스클럽 1동.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좋아요. 사진 좀 잘 찍어주세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좋아해. 네. 이따가 저기 그 새로 오시면 한 번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올해의 가치공학인 V 활성화 부문입니다. V 활성화 부문은 단체에서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환경공단 V 팀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가치공학인 V 활성화 부문 수상자는 한국환경공단 V팀. 위 기관은 평소 가치공학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노력, 특히 건설 분야 V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교육 및 활동, 아웃소싱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V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제6회 가치공학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V 리더스클럽 회원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6일 V 리더스클럽 1동.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다음 부분은 라이징 스타 부분입니다. 올해 가치공학에서 라이징 스타 부분 열린 ENC 김철수 상무님입니다. 올해 가치공학인 라이징 스타 부분 열린 ENC 김철수 상무. 이 사람은 국내 가치공학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소 열정적인 관심과 남다른 노력으로 V 전문가들에게 모범이 되는 전도 유망한 가치공학인으로서 제6회 가치공학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V 리더스클럽 회원들이 감사의 뜻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6일 V 리더스클럽 1동. 네, 올해 마지막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교육부문 리오CN 이인재 대표님. 올해의 가치공학인 교육부문 리오CN 이인재 대표. 위 사람은 국내 가치공학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소 열정적인 관심과 남다른 노력으로 V 전문가들에게 모범이 될 뿐 아니라 V의 확보, 확대 보급을 위한 전문가 양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이에 제6회 가치공학인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V 리더스클럽 회원들이 감사의 뜻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6일 V 리더스클럽 회원 1동.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같이 모으기 날 시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해주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수상자가 또 되시는 그런 영광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부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저희가 이 대형 그대로 유지해서 잠깐 체조하고 그 다음 순서 체육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조는 우리 민주홍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1차 인증샷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현수막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등지고
저쪽을 보시고 쓰시는 게 낫겠죠, 그죠? 촬영자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촬영하실 때. 이쪽으로 세 차로. 왼손을 등지고 이렇게, 이렇게 서주시는 게 딱 살짝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복사는 물론 사진의 스피드 가지고. 앞으로. 앞에서 앉아. 앉아. 사진 촬영을 안 하는 거죠. 동영상만. 그다음에 열 맞춰서. 저 빨간 모자 없으시면 잘 안 보여요. 조금만 일어나세요. 네. 10시부터 축구 행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축구. 축구 진행은 우리 리오 씨. 딱 팀 11명씩. 스피커 가지고 마이크 잡으시면 되잖아. 스피커 마이크 잡으셔가지고 선 얘기하면 되지. 예예. 예. 일단은 팀장님 먼저 하고 각 팀 11명씩 자 10시부터 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선수들 잘 나오세요. 빨간 TV야.
페어 플레이 하셔야 돼요. 뭐 반칙 한다거나 하려면 방송 나갑니다. 나중에 다 지키죠. 교수님이 거기 서 계시면 어떻게? 잠깐만 하고 가야 돼. 자, 잠시만요. 모여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야, 여기 이쪽 먼저 하세요. 자, 여기서 저기 같이 모여, 같이 모여서 해. 그래, 같이 있어. 혼자 그래. 자, 괜찮아. 아, 진행하지 말고. 그럼. 저 뛰시면은 어떻게? 뛰고 난 다음에 먼저. 그래? 뛰고 나면 피곤해서. 그래, 지금 먼저 하셔. 땀 흘리고 하니까. 이거 뭐 인터뷰를 어떤 내용으로 할? 아무거나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한 명 없네. 인사 말씀하시듯이. 아, 그. 나 지금 뛰라는데 빨리. 아이 어이. 먼저 하세요. 오늘 그 같이 공학일의 날 맞아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뭐 전 세계 지금 그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그 대학원 박사과정 그 학생 중에 가나 학생이 있는데 오늘 여기 참석을 했고 축구를 아주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줄지 아직 제가 축구하는 못 봐가지고 근데 우리 학생들 말을 들으면 장난이 잘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같이 뛰면서 볼 거고 우리 그 V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행사가 좀 진지하게 뭔 이야기하고 좀 더 자주 열렸으면 좋은 그렇게 이제 바람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그동안 그 오늘 지금 이제 뭐 이제 막 시작을 해서 한 40명 한 5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한 100명 정도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V를 좋아하고 V의 업계에 있는 사람들 또 공무원들 뭐 학계에 있는 학생들 뭐 교수님들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행사가 뭐 그 기관이나 어떤 단체 이런 것들 떠나서 서로 교류하고 몸을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서로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장을 마련해 준 우리 저 V리더스 클럽 우리 회장님 그리고 전 회장님들 다 여기 그 임원들이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신 김에 네. 뭐 애인만 날 애인 볼까 봐. 새 정부도 지금 들어섰는데 네. V 연구원의 원장님으로서 네. V 발전과 국가 발전 이런 걸 좀 어떻게 한번 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어젠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V에 대한 얘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가치라는 말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V의 좋은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 정부에서 이런 이제 V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걸 잘 적극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설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치 국가의 가치를 등록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V연구원에서도 그런 그 새 정부에 바라는 그런 컴플렉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건설산업의 V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나라 그 저기 전국에 있는 V 전문가들 양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제주도까지 가시고 아주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 우리 손명석 건설 V 연구원 부원장님. 예. 먼저 이렇게 마이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예. 까지 이제 우리 이제 오늘 모임이라는 거는 진짜 한국의 V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벌써 6회째인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건설 쪽이었던 구입 통한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일단 방송 한번 우리 국제적인 인사. 영어로 또 하고 인터내셔널 게스트 영어로? 영어로 좋아 좋아 또 히브리어도 하고 오케이? 아, 예, 그래요 너 그 왜 한국에 왔고 그 다음에 경북대에서 왜 경북대를 선택했고 거기서 우리 V라는 걸 혹시 알고 있는지 그 V를 어떻게 활용해서 또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국가 발전적인 뭐 그런 그 방향. 오, 목걸이 멋있네. 이거 단어까지 나가서요. 감사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No, my name is Solo Maksaki. I came here, and I came to study the PhD i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tudying in Kambionzu professor's laboratory. And today we came to Seoul to have a VE program where all of us are getting to have activities together. So now we are about to have a soccer activity where all of us are we expect to enjoy ourselves. And maybe after my studies, when I go back to Ghana, I will apply whatever I have learned here to go to Ghana. 아우, 진짜. 한국말도 한 마리, 한국말로 한국말로 해, 한국말 마지막, 한국말 인사, 한국말. 안녕하십니까, 전 소르메사키입니다. 가나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4월에 왔습니다. 박사 학생입니다. 캠비언스 교수님 연구실의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와서 정말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잘 지내시죠? 가서 이겨야지. 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지구. 자, 우리 대구에서 뭐 거의 뭐 왕성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성 상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성 CV였습니다. 제6회 그 가치공학의 날 기념 연합체육대회를 축하드리고요. 준비하시느라고 회장님이야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제 V가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좀 더 그 새 정부 들어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그 대한민국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더 뜻깊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뭐 VIP 분들 좀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저는 이제 지금 리더스 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임종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회장 맡은 거는 이제 2년 차고요. 개인적으로 IM 기술단이라고 하는 회사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저희 이 V업계가 실은 국가 발전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이런 그 뭐 우리 직원들 또 이쪽 업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뭐랄까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어떤 그 경제의 어떤 그런 불안기 맞춰서 우리 V업계도 좀 다운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역할이나 그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건 잡으시면 아마 저 포함해서 전 산업에서 아마 거의 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과 중요한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정부와 함께 우리도 건설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전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좋은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오늘 다양한 조직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친분도 쌓고 그러면 또 이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또 부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 정도 인사하고요. 우리 네, 환경공단의 박영준 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환경공단의 박영준 부위 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각종 환경 분야, 물, 그리고 대기, 토양 등 각종 분야에서 환경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그 환경 분야의 V팀은 작년도 33건의 V 사업을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대가 되는 한 60여 건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은 양이 지금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V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가치공학인의 상도 팀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 V 쪽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다 이제 자체 V하고 뭐 참여하신 분한테 그냥 수당 좀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 종사하는 업계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도 많이 내시고 근데 우리 V 전문가들이 어떤 좀 모범이랄까요? 좀 타기관도 좀 이렇게 공단처럼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저기 이제 공공기관 가면서 병원도 많이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공단뿐만 아니라 그런 공단의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단에 좀 전파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조금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기회 닿는 대로 열심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한국 신문이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저희 VIP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산 지역하고 또 TBS 위원회의 어떤 그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에 좀 중요한 얘기예요.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 CBS 위원회 회장님 참여입니다. 오늘 우리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회장님하고 우리 전 회장님하고 다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사법 잘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V가 열심히 노력을 해오고 특히 리더스 클럽을 기초로 해서 잘 발전해오고 있습니다만 CBS 어떤 그 단체들의 어떤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앞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우리가 건강한 위치에 건강한 정신이 붙는다고 이런 체육대를 통해서 조금 불만적인 것을 부탁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V 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정은 선생님과 모두 다 준비를 잘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제 이발할 수 있도록 잘 참여를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저기 회장님, 우리 그 저기 체육 행사 지금 6회째인데요. 한 7회나 8회 정도는 대구나 부산 지역에서 한번 취하고. 예, 그것도 좋습니다. 예, 또 서울 쪽에서 많이 일을 하니까 접근성이 좀 그래서 실은 저도 아침에 5시에 4시 반에 깨서 5시에 준비해서 와도 시간 한 10시쯤 시간 하는 줄 알고 이제 정식이 되면서 부산 쪽이나 대구 쪽에는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우리 각계 대표님들 VIP의 인터뷰는 이 정도 마치고요.
우리 지금 한참 축구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뛰고 있는 현장을 한번 비춰주시죠. 그쪽으로.